안녕하세요. 석호입니다. 오늘은 석인이신 이사장님과 괴산 청천면 청천으로 탐석을 왔네요. 이사장님, 명석 한점 하십시오. 청석인데요. 아, 청천이지만 미원돌에 가까운 이 수석들이 청천에도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예전엔 미원돌이 밭에서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렇게 미원돌에 가까운 석지들이 청천에도 가끔씩 보이고 있습니다. 아, 변화자리도 있고, 아, 좋아요. 아, 개우리 청석인데요. 요거는 가서 연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자리가 좋아서 조금만 더 나왔으면 좋을 뻔했어요. 천장 이렇게 바위경으로 봐야 되는데 조금 부족해요. 아, 이쪽은 참 변화가 아주 좋아요. 자우리가 잘 먹었는데, 아, 뒤쪽으로 조금 이렇게 변화가 좀 적어요. 개우리 청석. 아, 나오다 말았네. 아쉽네요. 개구리 청석, 아이고, 변화와 자우리가 아주 좋은 개구리 청석이에요. 아, 한 점 나왔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번 가서 연출을 해보겠습니다. 바닥은 좋습니다. 연출을 해볼까 하네요. 투가 멋지네요. 요것도 가서 한번 연출을 해보겠습니다. 청석이에요. 날이 너무 뜨거워서 탐석을 오래 할 수도 없어요. 또 이 촬영폰이 켜지질 않아요. 예전 수석의 용어와 현대 수석의 용어가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꼭 현대 수석인들만 보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예전 수석의 용어와 현대 용어를 섞어서 사용할까 하네요. 이 자우리된 변화된 자리에 이 속도를 보시면은, 아, 물먹임이 아주 좋아요. 이 변화가 많은 수석이에요. 산지는 청천이고요. 길이는 31cm, 높이는 20cm, 너비는 13cm의 수석이에요. 이 수석이 명품 수석이라서 연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볼만한 수석을 이렇게 연출해 놓고, 아, 이렇게 감상을 한다는 걸 처음 수석을 접하시는 분들께 설명하고자 연출을 하고 있네요. 이 수마된 부분과 변화자리, 자우리에 이 깨알같이 이 속돌, 이 물먹음이 아주 좋은 이런 부분들을 감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에 있는 이 연출된 수석이 갯바위형으로 보고 싶어요. 어떻게 감상하느냐는 수석을 감상하시는 분들의 마음이에요. 다만 저는 표준적으로 말씀을 드릴 뿐이에요. 바닷가에 있는 갯바위형으로 보고 싶어요. 오랜만에 옛 수석의 정감을 느껴보네요. 이 수석은 예전엔 배껍데기, 스타끼리라고도 했네요. 이 스타치가, 아, 수마가 참 멋지게 되어 있어요. 수마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먼 산을 연상케 해요. 하지만 전 멀리 떠 있는 섬을 더 연상을 하네요. 산경이지만 멀리 떠 있는 섬형으로 보고 싶어요.
이 스타치가 수마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수마가 아주 잘 되어 있네요. 이 섬을 감싼 이 부분이라든지 요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이라든지 지금 다 떨어짐이 아주 좋아요. 돌에 이 구도 자체가 잘 나왔어요. 해서 참 오랜만에 먼 서명, 멋진 수석을 하나 보내요. 산지는 청천이고요. 사이즈는 길이가 32cm, 높이가 7cm, 너비가 16cm의 멋진 서명이네요. 요즘은 이런 수속들을 많이 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참, 오랜만에 멋진 서명을 참 하나 봅니다. 이렇게 앞에 이렇게 잡은 이 구도도 좋지만은 또 멀리 이 산봉우리를 이렇게 보면은 멀리 떠 있는 섬을 연상케 해요. 그래서 저는 서명으로 보고 싶네요. 이 스타치가 배껍데기가 이렇게 수마되고 나오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아주 잘 나온 수석이네요. 연출된 수석은 개구리 청석이에요. 산지는 청천이고요. 사이즈는 길이는 25cm, 높이는 9cm, 너비는 12cm의 아주 멋진 개구리 청석이네요. 이 수석 또한 갯바위형이나 산에 우뚝 솟아 있는 바위경으로 볼 수가 있네요. 이 수석은 연출이 한세 가지가 나와요. 자우리도 아주 좋고, 이 변화된 자리도 아주 좋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싸줘서 이 부분에 이렇게 단절된 부분을 커버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갯바위경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감싸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렇게 단절이 된 부분을 이 부분이 다 커버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멋진 발경이에요. 갯발경으로 보셔도 되고, 높은 산에 발경으로 감상을 하셔도 멋진 수석이에요. 같은 수석이지만 이렇게 연출을 하면 제가 다닐 수 있는 섬 발경으로 또 보실 수가 있어요. 아주 묘미가 있는 수석이에요. 이 부분이 조금 평평해서 여기에 단절은 됐지만 이 선이 감싸주고 있고 여기도 여기도 단절은 딱다 끊어요. 끊어져서 단절은 됐지만 전체적인 이 부분이 그런 이 들어간 부분들이 이 단절된 부분과 이 부분을 커버를 해주고 있어요. 해서 아주 멋진 또 바위경 하나를 또 연출을 해주고 있네요. 이렇게 멋지게 또 하나의 연출이 나오네요. 이렇게 연출을 하면은 멋진 선바위예요. 입석 바위경이네요. 이렇게 멋진 선바위로 또 연출이 되고 있네요. 이 부분에 배드리도 있고 해서 이렇게 선바위로 감상을 하셔도 아주 좋네요. 이 수석은 하나의 수석으로서 세 가지의 연출이 가능한 멋진 수석이에요. 오랜만에 명석은 아니지만 멋진 관통석 2를 보네요. 석질은 청석이에요.
산지는 첨천이고요. 길이는 12cm, 높이는 15cm, 너비는 12cm에 소품 관통석이에요. 투가 멋지네요. 자세히 보시면은, 아, 관통은 멋지게 났지만 실은 이 부분이 이렇게 절벽으로 뚝 떨어졌어요. 앞으로. 이 단점이죠. 하지만 그 단점을 좌우리, 변화자리가 이렇게 다 커버를 해주고 있어요. 이 변화자리들이, 좌우리들이 커버를 해주고 있어서, 아, 투를 감상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안으로 들어가는 배들이 자리에서 이렇게 감쌌어요. 다만, 여기서 이렇게 좀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안으로 말렸어요. 뚝 떨어졌어요. 이 부분이 좀 거슬리죠? 이렇게 떨어졌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떨어져갖고, 이 부분이 좀 단점이죠. 이 부분이 절단이 돼서, 이렇게 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너무 절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출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투예요. 이렇게 시원스럽게 투를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연출하는 것은 사실 어거지 연출이에요. 왜냐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뒤창이 나 있고 떠 있어요. 이 부분도 이 마찬가지고요. 돌의 구도상에 이 부분인과 이 부분이 단절돼서 어거지 연출이 되는 거죠. 투는 시원하게 보이죠? 하지만 어거지 연출이에요. 천상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제 생각엔 나을 것 같아요. 아, 괜찮아요. 이쪽은 전체적으로 감싸서 괜찮고요. 근데 이 부분이 걸리죠. 하지만 아, 청석 강질의 이 정도의 관통석은 쉽지는 않습니다. 해서 투 하나만 감상해도 되겠네요. 물론 명석은 아니에요. 하지만 연출을 해놓고 투를 감상하면 아주 좋은 수석이네요. 이 수석은 산지는 청천이고요. 길이는 20cm. 높이는 9cm, 너비는 6cm의 개구리 청석이에요. 이렇게 섬 바위경으로 감상을 하셔도 무난한 수석이네요. 바위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속돌이 이렇게 좌우리가 잘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변화 자리들이. 잘 형성이 됐습니다. 또 여기는 처마 바위형으로 배가 지나갈 수 있는 배들이가 만들어져 있네요. 해서 이렇게 감상을 하셔도 무난한 수석이에요. 나머지 청석 이 부분들은 다 수마가 아주 잘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좌우리 부분, 변화 자리는 아주 속돌로서 깔끔하게 잘 나온 수석이에요. 그래서 처마 바위경으로 보셔도 되겠지만 섬 바위경으로 감상을 해도 무난하겠어요. 조금 깊은 수반에 입석 바위경으로 연출을 해서 감상을 해도 무난한 수석이네요. 변화 자리가 있는 이 좌우리가 있는 부분들이 입석 바위경으로 힘있게 내려왔어요. 이 연출은 수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명품 수석이라도 연출을 잘못하면 그 수석의 아름다움을 죽여버리는 결과를 낳게 돼요. 그래서 연출은 수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같은 수석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깊은 수반에
입속으로 연출을 하면은 입속 발경으로 이렇게 감상을 할 수도 있어요. 연출은 수석의 가장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연출한 수석은 단석이에요. 이 부분이 자우리가 쭉 있어가지고 변화 자리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 단이 아주 깔끔하게 잘 처리가 된 단이에요. 또 뒤에 이렇게 단이 한단더 있어요. 촌석이지만 정품 사이즈나 대작이 가지고 있는 웅장함을 다 지니고 있네요. 아주 멋진 단석이에요. 산지는 청천이고요. 사이즈는 길이가 9cm, 높이가 2cm, 너비가 3cm의 개구리 청석, 촌석이네요. 정품 사이즈나 대작이 갖추고 있는 모든 면을 다 갖추고 있어요. 2단의 단석으로서 아주 멋진 경을 보이고 있네요. 촌석의 장점은 부피가 작아서 이사나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편리해요. 사이즈돌이나 대작과는 달리 관리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또한 요즘같이 명석이 잘 나오지 않는 시절에 촌석은 아직까지 여유가 많습니다. 또 촌석은 사이즈돌과 대작이 가지고 있는 웅장함을 촌석이지만 함축되어 있어요. 해서 아기자기한 맛이 아주 재미난 촌석이에요. 이런 변화자리 자우리 부분들은 잘안 보이면은 돋보기를 이렇게 비춰서 보면은 그 자글거리는 속돌의 아주 맛이 일품이에요. 아주 10cm 미만의 촌석이 아주 작지만은 웅장함을 10cm 안에 함축시킨 촌석이에요. 사이즈돌과 대작 못지않게 모든 자연을 다 담은 촌석이네요. 앞으로는 이 촌석이 많이 즐기리라 생각이 되네요. 날이 엄청나게 무더워요. 다섯 점을 가지고 와서 물때만 벗겨서 임시로 연출을 해봤네요. 우리 님들께서도 무더위에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